지금 다 받으셨을 텐데 지금은 내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걸 선물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유용하게 잘 쓰기 때문에. 이건 이유 없는 웃음이에요. 웃으시면 돼요. 적어도 10초간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이건 박수예요. 그렇다면 큰 웃음과 큰 박수가 모여서 뭐가 되겠습니까? 박장대소. 웃음 중에 웃음,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박장대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적 의미의 박장대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드릴 텐데요. 펜벨트의 속인간, 즉 두정렙의 기능을 그림으로 그려진 성인간호학 책 한 250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두정렙 부위를 바늘로 찔렀더니 움직이는 부위가 다르더라는 그 그림. 그림 중에 가장 큰 부위가 손이에요. 그리고 큰 부위가 바로 입입니다. 입 중에 혀 부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위를 차지해요. 우리가 스트로크 오면 어디가 제일 먼저 좀 말문을 닫더라, 팔을 못 쓰더라. 상반신 마비가 오나. 다리는 끌고 다니지만 거의 마비가 오신 분들이 계셔. 그것만 보더라도 뇌에 관여하는 부위가 훨씬 더 넓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웃음 박수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고개를 흔든다, 입으로 소리를 지른다, 박수를 친다, 말을 동동 구른다. 네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셔야만이 두정렙의 기능이 강화가 되신 거고, 적어도 이 네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70대 이상이거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노인 웃음치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두정렙의 기능도 판단을 내리지만 내가 웃음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율동은 게임, 율동은 동작을 두 가지를 해야 될지, 세 가지를 해야 될지 판단이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박장대소를 매일 먼저 넣는 이유는 저의 웃음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를 제가 판가름하기 위해서요. 웃음이에요. 박수예요. 두 손을 들면 박장대소인데 고개를 흔든다, 소리를 지른다, 박수를 친다, 발을 동동 구른다. 안 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준비! 시작! 아! 벌써 이러면 안 돼. 잠깐만요. 지금 의사가 오다를 IM으로 하려고 했는데 IV 하는 계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 하하하!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를 이유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를 묻는 순간 웃음은 달아납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박수! 양손을 들었을 때 박장대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치료적 의미의 박장대소를 합니다. 준비! 시작! 아! 그냥 웃음! 웃음! 준비! 시작! 아! 아니에요. 준비! 시작! 여자, 당당한 여자, 서울대학교 병원 최초의 웃음치료 간호사 이임선 여러분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네, 똑같은 멘트를 쓰는 이유가 3년 전에 제가 100만 원을 주고 배운 멘트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소개법을 가지지 않으시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멘트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탁 끌어들입니다. 이게 스팟 기법이에요. 이렇게 도구는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크대학에서 유명한 무릎 반사 웃음을 제가 암 환자들에게 씁니다. 다 일어서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예, 마음껏 그냥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마 자세에서 항문은 조이시고 무릎만 출렁거려주세요. 아시겠죠? 젊은 기분을 선택하세요. 그냥 하시면서 아싸빈 건 주세요. 다른 건 흔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릎 반사만 하는 거예요. 준비. 웃음치료에서는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이 맨발로 하셔야 되고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매트를 까셔야 됩니다. 지금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사는 것은 내 척수액이 몇cc예요? 150cc의 내 척수액을 출렁거려 주어 뇌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뇌 경막하에 실핏줄로 이루어진 그 뇌 막을 흔들어 주어 마사지를 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흔들어 주었더니 뭐예요? 걷는 것과 똑같은 기전이죠. 후두엽을 자극하여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힘을 꽉 드세요. 20분 동안만 하고 나면 다이어트가 일어납니다. 저 실제 14kg 뺐습니다. 이 웃음으로 준비. 그런데 지금은 다니시면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가 너 웃음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면 하이파이브를 하시고 하 하시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발음이 후두를 때리지 않고 나오는 반응 중에 에너지 소모, 즉 칼로리가 가장 많이 소모가 일어납니다. 20분씩만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유방 자궁 쪽에, 즉 산부인과 쪽에 수술을 하신 분들은 부종이 림프 부종이 올 수 있어요. 이 웃음으로 림프 부종을 뺍니다. 준비. 음악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음악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음악을 통해 우리 뇌는 지금 어떤 자극을 받았느냐. 즉 엔케팔린이 분비가 일어난 거예요.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엔케팔린이 분비되어 이 엔케팔린이 바로 도파민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에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웃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이 바로 웃음인 것이에요. 웃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 수업을 할 내용들은 웃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웃음보는 있다 없다를 먼저 확정을 짓고 난 뒤 웃음보는 무엇으로 자극이 일어나는가? 이 자극법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아벨 웃음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웃음 치료의 부작용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효과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책에 다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 웃음 치료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웃음 치료 과정을 즉 임상 쪽에서 제대로 배우셔야 될 이유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하셔야 되고요. 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잘못 아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웃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나선 거지 제가 웃기는 기법이 뛰어나거나 쇼맨십이 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5년 전에 웃음 치료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너무나 통증이 심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찾은 것이 웃음이었는데 웃음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과 함께 아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의료진 웃음치료를 함에 있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환자들에게 적용하였더니 지금의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웃음이란 수은 우리말이에요. 몇 안 되는 우리말 중에 하나인데 예, 정말 우리는 몇 가지 알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 웃음이에요. 웃음. 여러분 언제 하세요? 언제? 예? 맞다고 생각할 때 그래 교수님께서 강의할 때 아,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아, 하시죠. 웃은 뭐예요? 웃. 우들은 윗목 아랫목 웃. 웃은 높다는 뜻이죠. 즉 웃음이란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웃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웃지 못합니다. 너무 놀랍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책 속에 웃다는 행복이며 앤 건강이라고 적어드렸을 텐데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말 헬스 프로모션 건강 헬스 클럽 헬스라는 단어 건강이라는 단어와 해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항상 웃음 치료를 하면서 웃다 보면 건강해집니다. 웃다 보면 행복해집니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 단어들은 어디에서 파생되었을까? 그 근원지를 찾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도서실에서 책을 보는데 놀랍게도 헬렐레, 어이구 저는 헬렐레 웃기는 이 소리 많이 들으신 분 계시죠? 정말 행복한 여자예요. 여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저는 간호사로서 행복한데 헬레 그리스어로 헬레 웃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해피 헬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웃음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길 수 있어요. 웃음은 행복이며 또한 건강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는 앞으로 영원할 거고요. 이 웃음 치료는 즉 일반인을 위한 웃음 치료는 그 누가 해도 무방하지만 환자 중심의 웃음 치료는 우리 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의 웃음 치료 임상의학 중심의 웃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네 다들 좀 달라. 그냥 일반인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정말 고맙고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웃음 교육이 진행되어야만이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더라 건강하더라 웃다 보니 행복해지더라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더라 건강한 사람이 고로 오래 살더라. 여러분이 웃음 치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행복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또 내가 아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웃음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의학적 측면의 웃음 치료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누가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데 제가 5년간 환자들과 함께 웃음 치료를 하면서 정의를 내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첫 번째, 웃음이란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이다. 650개의 근육 중에 가장 발달된 근육이 얼굴 근육이에요. 약 몇 개가 있다? 아니지, 우리 몸은 650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굴은 약 몇 개의 얼굴 근육이 80여 개. 성형외과 의사들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답니다. 아주 얇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또 그 얇은 막이 있대요. 그래서 근막 파시아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근육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웃을 때는 약 16쌍 내지 15쌍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굴 근육을 찡그린 상태에서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기쁨의 표현, 내 마음의 기쁨이 표현되는 어떤 신체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해요. 기쁨의 신체와 이 기쁨이 어느 부위에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얼굴이에요. 즉 십이신경의 지배를 받는 얼굴에 가장 먼저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십이신경은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건데 안면 근육은 표정 근육은 몇 번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7번. 그래서 7번 신경에 안면신경을 손상받으신 분들은 사실 웃기가 힘들어요. 파킨슨 디지즈들은
7년 내지 8년 동안 웃지 않는 분들은 다 굳어 있어요. 이분들에게 웃음소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주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의를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이다. 두 번째 정의는 내 감성의 변화다. 저 어떠한 감정? 행복한 감정이 드셔야만 돼요.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 즉 행복함의 결과물이 웃음이더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이 웃음 치료를 하는 핵심은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행복한 느낌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웃음 치료사가 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 웃음의 정의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호흡이에요. 나의 호흡에 소리가 들어있는 것이 웃음이더라.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그냥 내가 숨 쉬는 호흡이에요. 이 호흡에 소리를 넣은 것이 웃음이더라. 네 번째 정의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좀 깨지셔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이 깨질 때 터지는 감탄사가 웃음이더라. 그래서 원칙이 주어집니다. 감탄사이기 때문에 크게 웃으셔야 되고 호흡이기 때문에 길게 웃으라. 그리고 온몸으로 웃을 때 기쁨의 신체의 기쁨화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온몸으로 웃어야만이 실제 웃음이 만들어지더라.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때로는 지나가는 의사들이 이 간호사님 저렇게 환자분들을 억지로 웃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좀 불쌍하대요. 반대로 억지로라도 웃었더니 행복해지는 느낌들을 환자들은 말을 합니다. 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 보았더니 실제 웃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더라. 아시겠죠? 억지 웃음, 실제 웃음, 가짜 웃음, 또한 건강 증진을 시키는 웃음과 해치는 웃음, 여러 웃음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억지 웃음과 실제 웃음을 어떻게 구별 짓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눈가에 까마귀 이빨주름, 아시겠죠? 기움 디신의 미소로 하여 이 미소, 이 주름이 생기지 않는 웃음은 가짜 웃음이에요. 가짜 웃음이에요. 억지 웃음은 웃고 싶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실실실 웃었더니 몸을 즐겁게 해주었더니 웃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억지 웃음이에요. 억지 웃음과 실제 웃음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발주름이 생기지 않는 웃음을 바라볼 땐 여러분도 섬찟하지만 본인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잠시 손을 비벼보세요. 지금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은 뭐 기록하는 게 참 제가 용서가 되지만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그냥 적지 마세요. 제가 41의 웃음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적었던 거 별 볼 일이 없었어요. 39까지는 기록이 유효합니다. 필요해요. 수집이 필요한데 40이 넘으면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단어. 까마귀 발주름을 완전히 내리세요. 완전히 내리시고 마음 내키는 대로 딱 방향을 돌리시면서 나 귀엽지 하고 봐줍니다. 10초간. 그래서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 귀엽지. 네. 바라보세요. 네. 예. 전기 자극을 기움지션은 정말 수많은 연구 끝에 40년 만에 실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해냈어요. 저는 단 이틀 만에 알아냈습니다. 예, 그분은 4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암 환자하고 딱 해보니까 알겠던데 사실은 주름이 생기지 않는 플라스틱 웃음은 남을 비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가요. 예, 째려볼 때 비소, 금소, 냉소적인 웃음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입꼬리는 억지로 올릴 수 있어요. 실제 웃음은 가장 감정 표현이 잘 일어나는 눈 주위에 주름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전기적 자극을 주었더니 작은 자극에는 미소가 살 번지더라는 거죠. 더 큰 자극을 주었더니 크게 웃더라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신체는 감정과 전혀 떨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리워드 시스템,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은 생각,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눈꼬리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완전히 내리세요. 이거 하이탈 웃음인데 정말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 차원에서 제가 하이탈 웃음을 만들어서 지금 대학로에서 매주 하고 있는데 최고의 인기 품목이에요. 내린다! 엄지손가락으로 올린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일명 볼탱이를 하는 곳을 잡으세요. 그리고 딱 마주보시고 10초 동안 나 볼만하지 하고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30년 동안 웃지 않은 어느 분이 이혼했는데요. 이쁠 것 같았지만 아주 도깨비상이에요. 이 표정 근육.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잡으신 이 손끝에 만져진 그 자이고마네티쿠스 메이저 머슬과 마이너 머슬을 잡으셨는데 이 근육의 두께가 몇 센치 정도 되어 보인다? 느낌이? 3cm 또 정확하게 좀 더 2cm 1.5까지 나왔다면 참 작으신가요? 누구는 5cm 이러시는데 다 지방이고요 0.5cm예요 우리 근육 다 우리 근육은 사실 고기 덩어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장골을 이루는 이 큰 허벅지 근육과 이 복근, 대흉근들은 근육이 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본이 둥글기 때문에 근육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몇 겹으로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육은 얇기 때문에 웃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자이고마네티쿠스 메이저 머슬과 마이너 머슬, 그리고 이 뿔이 담긴 근육, 리조리우스 머슬은 언제 운동을 하느냐? 즉 웃을 때와 우유병을 빨 때뿐이에요. 아시겠죠? 우유병을 빨 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볼이 탱탱한 이유가 바로 안에 있는 근육이 탱글탱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고 싶지 않다면, 나 웃고 싶지 않다면 밤마다 우유병을 빨시기 바랍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키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키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야해지면 섹스 세라피를 해드릴 건데 저는 웃음 치료를 하면서 웃음만이 고집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웃음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만 즐겁지만 너무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명상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림으로써 치료가 되시는 분. 그리고 화를 팍팍 내셔야 돼요. 분노치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욕설을 좀 해야 돼요. 욕치료. 그리고 댄스치료. 수많은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치료 형태인데 웃음이 그나마 가장 쉽고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좀 더 편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간호사가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더라. 병실에 가서 매일 울릴 수는 없잖아요. 또 매일 화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웃음 간호를 해보았더니 정말 최고더라는 걸 매 순간 느낍니다. 저는 병원 나이 22살이에요. 웃음 간호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환자들과 케어, 오더에 이루어지는 케어만 했을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케어가 아니라 그냥 일이었었어요. 요즘은 병동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케어는 사라지고 그냥 간호사만 왔다 갔다 할 뿐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웃음을 항상 제 간호 행위에 포함을 시켜요. 때에 따라서 그리고 그 환자분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해야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웃음 치료한다고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 열받겠죠.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분의 표정 속에 모든 걸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음 간호를 접목해 보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환자분들이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게 딱 느낄 거예요. 제가 서울대병원 10년을 지금 가정의학과와 건강검진센터를 아우르면서 팀장으로 있지만 정말 요즘 사람들 바빠 죽겠다는 말 정말 많이 하죠. 용지 내밀면서 빨리 해줘. 아시죠? 어떤 분은 막 차기도 해요. 그랬던 그분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딱 집어요. 너 웃음치료 필요하니까 잠깐만 들어오세요. 어쨌든 관심을 웃음으로 표현해 주었더니 단 한 명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의 간호 철학은 적어도 나를 만나고 가는 환자분들이 웃지는 않을 망정 짜증은 내지 않도록 해주자는 게 거의 간호 철학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50명이 다녀가지만 아무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웃음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 자꾸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다른 걸로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사례별 웃음치료에서 해드리겠지만 나의 간호행위와 웃음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도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두셔야 돼요. 그리고 웃음 기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론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냐? 환자들은 실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바탕되지 않은 웃음은 금방 들통이 나요. 뻔한 것. 왜냐? 이론 없이는 이 실기가 50%밖에 전달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기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웃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딱 확실하게 서 있으면 웃음 기법들은 그때 그 순간 매 순간이 기법이에요. 그냥 이게 널려 있는 도구를 다 웃음 도구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가장 좋은 웃음 도구를 무엇을 가졌느냐? 손과 발로 웃음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웃음 기법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책에 나온 56가지 기법은 의사들과 함께 우리 암 환자들과 함께 건강 측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예쁘게 활용하셔도 돼요. 그걸 쫙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웃음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배꼽? 예, 웃음보는 정확하게 1988년도 우리가 올림픽에 미쳐 있을 때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간질, 16세 간질 소녀를 치료하던 중 전기 자극을 좌측 전두엽 쪽에 전기 자극을 넣었더니 가만히 있어야 될 소녀가 까르륵 까르륵 웃는 거예요. 더 큰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더 큰 소리로 웃는 걸 발견하고는 웃음보가 있다는 걸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의과대학에서 웃음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웃음을 건강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있나? 좌측 전두엽 A10 영역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A10 영역이라 하면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감정을 어떤 자극을 감정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 합니다. 그것과 전두엽 사이 즉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주관하죠. 그 중간에 4제곱센치 크기로 딱 박혀 있어요. 요즘은 펑셔널 MRI로 웃음보의 위치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웃음보는 무엇으로 자극이 일어나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웃음 기법이 만들어지는데 웃음보는 시각과 청각과 촉각으로 자극이 일어납니다. 제가 안과 웃음 치료 갔다가 5분 만에 쫓겨났어요. 짜증난다고 가래요. 저는 자신 있었어요. 수많은 웃음 치료에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신이 있다 하여 팔 하나 안과 병동에 소간호사님 부름을 받고 가서 병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 녹내장 수술 엎드린 상태에서 웃음 치료하는데 배는 게 없잖아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분들도 크게 웃음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고 한번 웃어보세요. 준비 시작! 귀를 막으시고 네! 뭐예요? 웃음이 즐거워지나요? 예, 30초만 지나면 여러분 웃음 소리가 시들시들해지지만 뜯고 있는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절대로 자극이 전혀 나지는 전혀 자극이 되지는 않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극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짜증스러워 하더라. 기만 막고 한번 웃어보세요. 준비 시작. 네, 먼저 조금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죠. 짜증은 덜 날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네! 그런대로 또 괜찮죠? 그리고 마주보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웃어보세요. 10초만 시작! 아니요, 손도 마주치시면서. 네! 웃음 치료는 웃음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웃음 기법들을 이용해 주신다면 대부분은 반응이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시각을 이용해야 돼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시각보다는 청각, 웃기는 이야기, 말놀이를 해줘야만이 반응이 와닿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환자들을 다루는 우리 간호사들은 촉각에 의한 웃음 치료 기법을 개발하신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 두티 때마다 행복한 간호를 할 수 있어요. 쭉 내려옵니다. 얼굴 근육 이야기가 되셨고 이제 후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급성 인후두염이 있을 때는 웃음 치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실은 이 소리라는 것은 소리 후두 라링스는 8개의
인대와 근육의 그 안 속에 여섯 개의 뭐예요? 물렁뼈가 받치고 있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사이에 아주 얇은 막이 후두. 아시 성대가 떨림에 의해서 여러분이 소리가 나는데 아하하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웃음 소리를 잘못 내기 시작하면 목이 쉽니다. 목이 쉰다는 것은 우리 후두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얇은 막이 아주 약간의 흰색을 띠는 이 후두는 보컬 코드는 너무나 심한 마찰로 인해서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신 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자극에서 찢어지는 분들도 계셔요. 박경림 씨가 지금 설대병원 치료를 예전에 다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시경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옛날에 한번 찢어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림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데 한 10번 흔들릴 때 9번밖에 안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가 맑고 크게 안 나가는 거고요. 보이스 세라피 딱 보컬 코드만 진료하시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웃음을 만들어낼 땐 보컬 코드가 각도를 약간 비튼대요. 왜 비트느냐? 이 현경막이 바로 웃음 근육이에요. 현경막의 단축적인 수축을 통해 공명이 되면 이 보컬 코드가 약간의 각도를 비틀어 이 큰 소리가 웃음이기 때문에 보컬 코드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손을 들고 사실은 질문했어요. 저는 사실 웃음 치료사입니다. 24시간 동안 큰 웃음을 자아내도 목소리가 안 쉬는 것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의 답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호흡 근육이라 하면 행경막도 작용되지만 립, 갈비뼈 사이사이 근육도 바로 호흡 근육이에요. 그렇다면 심장과 호흡기 계통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은 웃음 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한바탕 웃고 나면 숨찬 거 당연하죠. 그리고 맥박수가 빨라져요. 그리고 저는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건 1년간 했는데 40분 동안 웃음 치료를 하고 10분 쉬었다 혈압을 재면 이완기 혈압이 10 내지 20 정도 떨어집니다. 이완기 혈압 변화가 오죠. 그리고 심부열이 높아집니다. 즉 바이탈 사인이 움직이죠. 가장 짧은 시간에 바이탈 사인을 바꾸는 것은 웃음뿐이에요. 모든 근육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년 전에 수백 년 전에 150년 전부터 기록된 그 웃음에 관한 책들을 쫙 읽어보면 근육이 뭐 650근육 50개 중 231개가 움직인다는 것이 정설로 내려왔는데 제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근전도를 다 꽂아서 한바탕 웃었더니 적정 불가가 나오더라. 몇 개예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근육이 움직인다. 즉 성행위를 할 때는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는데 섹스 세라피를 하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바탕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 개수가 아무래도 성행위를 할 때보다는 더 많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이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칼로리를 소모를 재어보았더니 성행위를 할 때는 10분 동안 했을 때 90칼로리가 소모가 되지만 한바탕 웃고 났더니 약 100칼로리가 소모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난 근육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으로 느낌이 와닿죠. 그리고 호흡 근육이 얼마나 여러분 건강한지 한번 테스트 할 건데요. 후두의 기능은 발성, 연하 또 뭐예요? 음식 연하곤란, 발성, 호흡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지금 여러분이 호흡 기능 즉 폐활량이 얼마나 큰지 한번 쫙 훑어볼 건데요. 정혜 선생님 잠깐만 죄송하지만 일어서 주세요. 어디를 보냐? 흰 안경은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예, 안경 때 흰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를 보지 마시고 흰 안경 앞에만 보시고 그곳에 웃음을 다 몰아넣어 주세요. 하하 준비 10초간 15초간 넣어주세요. 준비 시작! 이렇게 다 하실 때는 편하게 하시는데 정혜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다 받은 이 웃음 소리를 저 뒤에 예 우리 모델 출신 선생님 이러세요. 정혜엽 선생님 예 혜엽 선생님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이 웃음 소리를 10초간만 준비 시작! 네. 네 잘하셨어요. 이 웃음 소리를 지금
들으시면서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 절대로 담배 피우신 분들 이렇게 못해요. 제가 웃음치료에 입학을 시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폐암 말기 환자분들, 호흡기 계통이 약하신 분, 폐활량이 적으신 분들은 웃음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물론 표정근육은 만들어드리지만 또한 심장 약하신 분들도,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도 안 됩니다. 우리 황재 선생님 일어서셔서 일어서 우리 박 선생님 일어서세요. 이분에게 웃음을 보내실 건데 이 거리가 150m 떨어진 강 건너 선생님의 애인이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웃음으로 불러보세요. 준비. 그리고 들리면 I love you 해주는 거예요. 웃음으로 준비 시작! 네, 정말 잘하셨어요. 웃음이 강하게 딱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올라서 도착했죠. 호흡기 계통도 판단이 되지만 저는 어떤 거냐, 자신감 속에 자신감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실은 환자들이 웃지 못한다, 일반인들이 웃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왕창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군대 그 훈련 장면 보셨죠? 군인들 훈련 장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켜요? 소리 지르기, 구령부터 하는 것처럼 저는 웃음 치료에서 정말 자신 없이 뒤에 몇 주일 동안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소리를 지르고 났더니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감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잠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얼굴 근육을 늘어주시고 그리고 후두 쪽에 열어주셔야 돼요. 이 후두는 여러분 감정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감정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어떤 감정의 통로라 그럴까요? 이곳은 필터가 없습니다. 감정을 끌어내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로도 웃음소리로도 그 사람의 감정을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엉엉엉 울죠. 단순히 우는 건데 엄마들은 다 느끼죠. 이 아이가 빨리 업고 응급실에 업고 가야 될지, 잠을 재워야 될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우유병을 물려야 될지를 다 아는 것처럼 웃음치료 간호사들은 뭘 느끼게 되느냐, 환자들의 웃음소리에 슬픔이 묻어있는지,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지, 지금 웃음치료를 해야 될 때와 그러지 않을 때를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웃음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길을 여셔야 됩니다. 웃음치료를 잘못 배우고 나신 분들은 제가 좀 싫어하는 분 몇 분이 계시는데 이건 참 싫어하면 안 되는, 저는 그냥 싫었어요. 왜냐? 웃음소리가, 웃음은 사라지고 소리만 남아있는 그런 웃음치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상 중심의 웃음치료를 배우신 분들은 웃음 소리 속에 웃음도 다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고 소리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웃음 소리가 있는 웃음치료사로서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갑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마치고 제가 웃음치료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척추에 마음이 달려 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50분 이제 자리에다 앉아있으면 어느새 척추가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냥 흐트러집니다. 이 척추에 마음이 숨어있는데 환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파라. 어때요? 어깨를 앞으로 우글이 수그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추는 앞으로 약간 수그러짐에 있어서 마음은 억눌려집니다. 굉장히 억눌려져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50분 딱 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척추가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집중력 100이에요. 그런데 약간 흐트러져 버리면 재미없어져요.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이 웃음치료를 1시간 이상, 50분 이상 할 때는 중간중간 율동을 통해서 아니면 박수를 통해서도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강의를 해도 재미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내가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 없습니다. 좀 뒤로 한번 떼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조금 거만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좀 잘난 척이 되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자세가 이렇게 되면 이미 거만해져요. 그래서 순수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스러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보통
어르신들 웃음치료에 가면, 더구나 고위층 웃음치료에 가면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누구나 이렇게 간호사가, 저는 항상 간호사 보고 있고 합니다. 간호사가 웃음치료 왔어? 그래, 네가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더 못해요. 제가 세종연구소 차관급들 웃음치료에 갔는데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앉았어요. 소개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딱 자리에 앉아서 딱 바르게 서서 S, S, K, K 외쳤습니다. 따라한다. 준비 시작! S, S, K, K 알고 따라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S, S, K, K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깐다 이렇게 딱 하니까 자세가 딱 발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바로 앉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세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자신을 조금 수준해 줌으로써 웃음 치료 기법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마음 무심만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웃음 치료 이론이라 하여 뭐 아주 어마어마한 이론 다 아시면 좋겠지만 웃음이 터지는 이론은 두 가지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전의 이론 그리고 우월성의 이론이에요. 남보다 너무 잘해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나보다 못했을 때 그냥 터지는 게 웃음이에요. 그렇다면 한바탕 웃고 난 뒤 그 느낌이 바로 웃음 치료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5년 동안의 웃음을 통째로 모았어요. 환자들이 쏟아내는 웃음을 딱 통에 모아서 냉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품 정보실에 그 약품 성분을 분석해 달라고 보냈어요. 즉 웃음약의 성분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효과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웃는 이 웃음 중에 여러분 하나의 약으로 본다면 이 웃음약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선생님 한바탕 웃고 났더니 그냥 몸이 느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크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청량제 시원해지더라.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좋은 내용이에요. 크게 후련하더라. 마음보다는 몸으로 느끼는 걸 지금 하겠습니다. 예, 전영희 선생님. 몸이 가벼워진다. 제가 생각했던 것 답이 좀 아주 고차원적으로 나오네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 문답, 질문과 답으로 문답식으로 하면 굉장히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적어도 소화가 잘 되더라. 소화제 이렇게 그냥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바탕 웃었더니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소화가 다 됐네. 소화제예요.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한바탕 웃을 때는 침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겠죠. 정상인들은 침이 얼마나 분비된다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적어도 노인들은 1000cc 미만이 나올 때 아무리 노인 구강 간호를 잘해도 냄새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세균 번식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침 속에 수많은 소화 효소제, 아밀라제부터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노화 방지 호르몬들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침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더라. 그리고 제10번 미주신경의 지배를 받은 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더라. 그래서 변비가 해소되더라. 이 완화제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소화제가 들어있겠죠. 또 진통제. 예, 통증, 두통 심하게 앓으신 분들은 두통이 없으신데요. 진통제, 즉 엔돌핀이 분비되겠죠. 그 중에 엔돌핀 중에 베타 엔돌핀이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한은실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완. 저는 근육 이완제가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근육이 묻혔던 분들이 한바탕 박장대소만 하고 나도 어깨가 풀립니다. 제가 50개, 70개 환자분들 어깨 교육은 제가 시켜요. 의사들이 하다가 이간호사 하는 게 가장 재미있고 환자들이 좋아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당기는 해드릴 텐데요. 실제 한바탕 웃었더니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면제. 좀 왕창 들어있어요. 금요일 저녁이 가장 잘 잔다고 하는 이유가 한바탕 웃음 뒤에는 왠지 뇌파의 움직임을 자극한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잠을 깊이 주무시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항우울제, 자연, 저는 항우울제 많이 들었어요. 중증 우울증은 웃음 치료하지 않는 건 아시죠? 그리고 반대로 도파민의 과잉 생성으로 조증도 하지 않습니다. 항우울제 항상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장 의뢰를 많이 받는 환자가 우울증인데 저는 우울증 치료를 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 될 분과 그렇지 않을 분들을 판가름하는 이유는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저의 눈빛을 마주친다 마주치지 못한다의 기준을 두고 약물 치료 의뢰를 하거나 제가 웃음 치료를 해요. 웃음 치료하면 확실히 기분은 좋아집니다. 항우울제가 들어있어요. 음악을 통해 웃든지 아니면 자기가 손뼉을 치고 자기의 웃음소리에 아니면 타인의 웃음소리로 도파민의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웃음치료 성분은 아마 256페이지쯤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의 약으로 분석해 보았더니 약품 정보실에서 25가지를 쫙 나열해 주었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제를 기능식품을 만드는 약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리버리하게 만든 면역기능제보다도 당신의 웃음약 한 방울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느냐? 엄청 많습니다. 정말 효과가 100가지라면 부작용도 10가지예요. 그 부작용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암 환자들은 웃음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어요. 백혈구 수치도 높이지만 그 우울한 감정, 근심 걱정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웃음인데 항암제를 막으든지 2주차, 3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해요. 혈소판 일일이 제가 타병원에서 오는 환자분들 일일이 혈소판 체크를 못 하잖아요. 적어도 지금 항암제를 맞고 계신 분이거나 맞은 지 2주차, 3주차 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조용히 감사 않고 그냥 표정만 지어주세요라고 꼭 당부를 합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혈소판이 2만 이하로 떨어지면 스폰타니어스 블리딩, 자연 블리딩이 되는데 어디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 네, 경막화, ICH가 먼저 일어나겠죠. 두 번째, 바로 웃을 때 어디가 자극돼요? 구두. 이 부위가 두 번째로 출혈이 잘 일어나는 부위예요. 그리고 GI 블리딩입니다. 정말 이쪽에 턱 터지는 순간 숨이 막히겠죠. 호흡 곤란도 우리가 응급실 CPR을 해야 되고요. 뇌 쪽에 해모레이저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증세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GI 블리딩은 하루 정도 있다가 팍 화장실에서 그냥 쓰러졌더라. 웃음 치료를 잘 후회 못할 거예요. 가라마고 탄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복수가 가득 차신 분들 한 달. 사실 169 타고 옵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죽도록 살고 싶기 때문에 올라와요. 올라와서 어디서 치료 어디서 하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한다 그러면 뭐 누울 자리도 아니잖아요. 어제 둘러 앉아서 사시는데 횡격막 아니 횡격막이 올라갔기 때문에 호흡 근육이라 했죠. 우리가 히컵 낙곱질은 이 횡격막의 불규칙적인 수축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이 웃음은 규칙적인 수축이에요. 딱 올라와 버리면 숨이 차서 웃지 못합니다. 복수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리고 스키즈 환자분들은 우리 차중경 간호사가 제일 잘 알겠지만 저는 아직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은 안 해봤어요. 차중경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웃다가 딱 돌아간대요. 이러다 돌겠네 하고 가버린대요. 10명 모아놓고 웃음치료 하고 있으면 10분 동안 하고 나면 한 명 앉아있대요. 다 가버리고 이러다 돌겠네 하고 다 가버린대요. 그리고 중증 우울증은 잘하지 않지 않습니다. 제가 웃음치료 하고 나면 꼭 의뢰가 되는 환자가 중증 우울증 환자분들은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웃음치료가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좋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데 정신과 교수님은 때로 하지 말아야 될 그룹이 중증 우울증이다. 그리고 조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로토닌은 단순히 행복한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력근이에요. 즉 고개를 쳐들게 합니다. 우울증 환자 분들이 다 이러고 있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아서도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올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웃음치료 해보면 율동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이 손을 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꿈틀거리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앞에서 웃음치료 율동하고 있으면요
진짜 천연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밖에 안 든대요. 분노심, 가장 밑바닥에 눌러두었던 분노심, 적개감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잘못하고 나면 죽을 힘이 없어서 못 죽던 그들이 죽을 힘을 딱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기 때문에 당신의 웃음 치료가 너무나 좋지만 중증 우울증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기 사항으로 두고 있는 세 가지가 중증 우울증과 조증이에요. 조증은 왜 하지 않느냐? 강남구 보건소에서 실패했어요. 12주차 프로그램 중에 6주차 때 일어난 일이에요. 웃음치료를 하는데요. 강남구는 좀 다릅니다. 저보고 영어로 해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바탕 막 크게 웃고 오면요. 것도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실컷 웃어놓고요. 그리고 배운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수를 보냈습니다. 아주 잘생긴 교수님을 보내서 한 시간 내내 칠판에 이론만 했어요. 아! 짜증난다고, 재미없다고. 웃으려고 왔는데 이론만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과 실기를 50대 50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너무나 방방 떴어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웃음 치료 드디어 도가 되었구나. 웃음 프로가 되었구나. 제가 좋아서 흥이 났는데요.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거예요. 5주차 때는 제가 저도 조증 상태에 빠진 거죠. 6주차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육 담당 간호사가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약 먹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조증 상태에서 너무나 좋았다가 바닥에 들어놓은 집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12주차가 끝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끝나버렸다는 거. 그래서 실패해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그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웃음 치료의 부작용을 그런 한 대로 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기약 하나를 사 먹더라도 효능 한 가지 한 줄 콧물 뭐 재채기, 감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쫙 부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웃음치료사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웃음치료사란 사람. 내가 행한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웃음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웃음치료는 큰 웃음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웃음부터 천천히 점진적 목표에서 해야 돼요. 단계별로. 그래서 저는 웃음치료를 기법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법으로 나갑니다. 점진적으로 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시되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치료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치료 드레싱을 하더라도 소독하시고 다시 약 바르고 거즈를 덮는 것처럼 웃음치료도 도입 단계, 치료 단계, 마무리 단계를 잘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 단계가 잘못되어도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끈 상태에서, 조증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이 딱 끝을 내버리면 환자들 계단을 구르기가 십상이에요. 제가 도파민 조증 환자 그렇게 만들어서 계단을 굴러서 지금도 못 나오고 계신 분이 계셔요. 아, 제가 정말 그러고 보면 죄를 참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점진적 요법,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 그 반복이라는 의미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웃음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습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질화, 웃음이 나의 체질이요. 남 앞에서 하고 있을 때 보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아 배나하는 거예요. 웃음 치료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립을 하시고요. 두 번째, 습관화를 시켜준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셔야만 돼요. 그래서 아, 나의 웃음이 치료가 된 거구나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서 6주차, 4주차, 12주차 차근차근 해주셔야 돼요. 왜 이 시간이 필요하냐? 저는 최소한의 시간을 4주로 봅니다. 웃음치료, 암환자 웃음치료를 해보았더니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웃음치료 해보았더니 4주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첫 주간은 어색함의 시기예요. 어색함을 풀지 않고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어색함은 변화할 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조금 괜찮아졌어요. 조금 열립니다. 마음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이제는 웃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3주차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열렸어요.
그리고 사주는 스스로 웃음치료사가 되어 자기를 치유하는 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웃음치료사로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